맞추라고 하면 못 맞춰요. 거의 뭐 10개를 했을 경우에는 한 번도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예. 그런 확률을 지금 또 김성주 선수가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운이네요. 33년은. 홍철과 김태환 선수가 없는 가운데 이 풀백 쪽에서 참 좋은 모습이 나왔던 상주 상무였습니다. 가볍게 황진성에 돌아섭니다. 중앙으로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승용 오른쪽 측면으로 좋아요. 어느새 이근호가 측면까지 빠져나와 있습니다. 이근호 선수가 저렇게 측면으로 갔을 때는 황진성 선수라든지 지영 선수가 중앙에 들어가줘야 돼요. 네. 경기 초반부터 뭔가 이 템포가 조금 빨라지면서 재밌는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득점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강원FC가 네.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뭐 3대3으로 또 뭐 소나기골을 퍼부으면서 또 3대3으로 비겼거든요. 그만큼 공격적인 어떤 그런 성향의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수비 쪽에서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상주 상문도 지금 내려앉아서 경기를 하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저렇게 양 팀이 치고받는 경기를 하게 되면 예. 축구도 팬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오범석이 스로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게 갑니다. 임채민 미끄러지면서 공을 받아주지 못했던 김성준 선수였습니다. 지금 뭐 김성준 선수라든지 뭐 예. 김성주 선수 또 뭐 이름이 조금 이렇게 겹치는 이름들이 많네요. 정승용 선수, 김승용 선수. 아 그렇네요. 아, 그렇습니다. 참 K리그의 동명이인도 많아졌고요. 김경중이 밀어줍니다. 전진 패스 끊어집니다. 조금 늦었네요. 황진성 선수. 황진성과 지영 선수가 짧은 2대1 패스를 주고받았고요. 지영 선수도 예. 인천에서 이미 K리그를 물론 뭐 많은 어떤 출전은 안 했지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여유가 좀 있네요. 지영 선수도 좋아요. 강지웅이 붙여줍니다. 헤딩 커트 떨어지는 공. 라운드가 좀 미끄러운 것 같아요. 앞서 날씨를 이 살펴봤을 때 22도씨의 온도 자체가 낮습니다만은 습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또 습한 가운데 경기를 치르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운데 이 알펜시아 운동장은 예. 다른 어떤 그 지역의 운동장보다는 상당히 지금 22도 정도 되면 그렇게 나쁜 어떤 그런 그 날씨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다른 구장에 비해서 바람이 조금 많이 분다고 그렇습니다. 하죠. 박준강 황순민이 뒤쪽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경렬 왼쪽 선택. 김성주 오늘 김성주 선수의 위치가 꽤나 높아 보입니다. 김병호 홍철 선수 못지않게 왼발을 상당히 잘 다루는 김성주 선수예요. 상무의 빌드업은 이 7번의 김성준 선수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나 또 황순민 선수와 이종원 선수는 주민규 선수를 필두로 해서 세 명의 공격 형태를 갖추는 그런 공격 빌드업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규 선수도 조금 더 많은 득점을 해야지 돼요. 지금 3득점이기 때문에 공격수로는 지금 뭐 조금 저조한 어떤 그런 공격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득점 감각이 좀 더 올라와야지 됩니다. 사실 올 시즌의 상주 상무의 라인업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는데 부상자가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왼발 슈팅 수비 병 맞고 굴절이 되고 있습니다. 황순민과 김경중의 어깨 빨라요. 리턴 이어받았고 왼쪽 측면에서 밀려 넘어지는 듯 골라인 근처 나가지 않습니다. 김경중 선수의 어떤 그런 장기는 스피드예요. 지금도 2대1 월패스를 받고 전방 압박 한국형 그렇게 미드필드 라인에서 한국형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까지 올라가서 지금 압박을 할 경우에는 네. 2선, 3선에 있는 수비와 미드필드 선수들이 같이 올라가줘야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명의 선수는 후반전 상황에 따라 또 출전도 가능하다고 최용경 감독이 밝힌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정승용의 오버래핑 박준강이 공을 살려내지는 못했네요. 늘
좌우 풀백 간의 대결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양쪽 측면에 풀백 선수와 측면에 미드필드 선수들이 상당히 빠르고 공격적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두 팀이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그 공격과 수비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양팀 통틀어 첫 번째 코너킥 왼쪽에서 강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골키퍼가 지금 많은 선수들한테 지금 위치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키커는 김승용. 감아줍니다. 약간 길게 떨어뜨려다 슈팅! 밀어 닿지는 못하는군요. 골라인 앞에서 공을 잡아내고 있는 최필수 골키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경 선수의 슈팅. 지금 이근호 선수가 지금 리바운드를 했었는데 예. 위치 선정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 예측을 하지를 못했어요. 확실히 이 김승용 선수가 킥이 좋다는 것을 지금 또 세트피스 장면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승용, 한국여 또 한국영 이근호 선수까지 이어졌던 강원의 날카로운 코너킥이었습니다. 김승용 선수가 또 득점에 성공할 경우에는 그 세레머니가 또 상당히 인상 깊은 세레머니라고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예. 오른발로 떨어뜨려 놓은 이후의 슈팅. 아, 지금... 지금은 김성주 선수가 골라인 앞에서 공을 참 잘 막았다고도 표현을 그렇습니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를 못했어요. 이근호 선수 아쉽네요. 지금 김성주 선수가 잘 막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잘 맞은 것도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고요. 한국영 선수가 벌써부터 이렇게 팀에 잘 녹아들지는 예 경기 초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비시즌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선수들은 뭐 시즌 중이나 시즌 후라도 선수들이 몸 관리를 상당히 잘해요. 휴식 기간 외에는 또 따로 뭐 헬스라든지 개인 어떤 트레이너를 갖춰놓고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헤딩으로 공격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정승용 살짝 밀어줬고 좋아요. 리턴 중앙으로 내줬습니다. 황진성입니다. 어깨를 먼저 집어넣었습니다. 황순민 상주 상무의 역습 찬스. 한국영 선수가 눌러주면서 상대의 역습 템포를 한 단계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승민 선수가 지금 공격적으로 가다가 예. 지금 많은 선수들이 지금 수비에 강원의 부서주던 선수들이 포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늦추는 그런 공격 빌드업을 보였어요. 자 오른쪽에서 김병호 선수를 보고 크로스를 올려줬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빠르게 다시 공격 전개하고 있는 강원 FC입니다. 황진성. 김병호 선수와 또 조용철 선수가 좌우측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포지션 체인지를 하면서 지금 상대 수비를 현혹을 시키고 있네요. 예. 파울이에요. 예비역 병장 이근호 선수는 오늘 우측에서는 김승용 선수, 좌측에서는 황진성 선수가 키커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깊게 올려줬습니다. 헤딩 돌려놓습니다. 박스 바깥쪽으로 처리. 다시 높게. 왼쪽 측면 넓은 공간에서 김승용이 일단 첫 터치를 뒤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꺾어줍니다. 왼쪽 측면으로 김경중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경중과 김성주의 대결 박준광 선수까지 수비가 당 코너플랙 근처에서 뒷발을 이용합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터치라인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역습 그러나 주민규 선수의 터치 정확하지 않았고요. 박준광 선수와 조용철 선수가 협력 수비가 상당히 잘 이루어졌어요. 순간적으로 김경중 선수를 측면에서 에어 싸는 프레싱을 하는 장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밸런스가 공격과 수비,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에서 형성이 되면 저렇게 빠르게 협력 수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황진성 공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조영철입니다. 주민규 선수가 박스 안쪽으로 위치를 잡고 있고요. 중앙에서 저쪽에서... 패스 연결. 좋아요. 자 일단 패스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스텝 오버. 오른발 슈팅! 골키퍼 이범영이 옆으로 쳐냈습니다. 좌측에서 김성주 선수가 네.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지금 뭐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이범영 선수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김성주 선수의 지금의 모습은 이 홍철 선수 주전 선수의 활약을 잊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 자질이 있기 때문에 홍철 선수를 빼고 과감히 빼고 또 김태환 감독이 또 스타팅으로 내보냈습니다. 예. 왼쪽에서 코너킥 이범영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고요. 중앙으로 높게 헤딩.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상주 상무의 이 베스트에 나온 선수들도 각 팀에서는 뭐 다, 전부 다 뭐 소속 전 소속 팀에서는 다 스타팅으로 뛰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기량면에서는 절대 뒤지지 않는 선수들이에요. 황순빈이 왼발 낮게 클리어하고 있습니다. 상주 상무 들어가는 것이 뭐 이 프로 선수 입장에서는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김경중 선수가 수비에 가담했습니다. 아, 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성주 선수. 곽중강 선수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K리그를 보면 예. 중고류 슈팅이 그렇게 반치를 않아요. 지금같이 김성주 선수같이 저희 취에서도 저렇게 과감하게 저렇게 슈팅을 때려야 예. 상대 수비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또 2대1 월패스라든지 또 콤비네이션 플레이입니다.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주 상무의 선수들의 뭔가 특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슈팅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라운드에 물기가 예. 있기 때문에 땅으로 슈팅이 갈 경우에는 아 좋아요 지금 이근호 돌파 빠져나옵니다. 이근호 1대1찬 골키퍼 탱크로 처리. 최필수가 한 발 앞서 이근호의 공을 끊어냈습니다. 패스도 좋았고요. 이근호 선수의 리시빙 플레이도 너무 훌륭했습니다. 김경준 넘어집니다. 이번에도 또 한번 박스 근처에서 넘어졌던 김경준. 그러나 주심은 아무런 손짓하지 않습니다. 김종혁 주심이 지금 가까이에서 봤어요. 네. 왼쪽 측면이고요. 조영철이 이번에는 왼쪽에서 공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황순빈. 김종원, 황순빈, 또 김성준 선수가 세 명의 미드필더들이 지금 중앙에서 짧은 패스로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종원. 오른쪽 측면에서 박준강. 박스 쪽으로 투입에 실패했습니다. 흘러나가는 공 한국영이 왼쪽으로 원터치 패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승용 이근호 선수는 어느새 이 위치에서 또 수비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파울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눌러주는 게 좋아요. 예. 괜찮아요. 스로인으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강원의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지금 전반전에는 아 지금 보십시오. 아 지금 리시빙 플레이가 예. 이근호 선수가 너무 훌륭했어요. 그렇지만 최필수 골키퍼의 어떤 판단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지금 뭐 슈팅 중거리 슈팅 뭐 제 얘기를 들었나 봐요. 오늘 참 이 중거리 슈팅을 아끼지 않고 있고 괜찮습니다. 김성준 선수가 먼 거리에서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이범은 골키퍼가 오늘은 긴장하고 경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보이면 때려야지 돼요. 지금도 지금 정확도 자체는 떨어졌습니다만 어느 정도 체중이 실렸던 그렇습니다. 그런 슈팅이 됐습니다. 파워풀한 그런 슈팅이 나왔습니다. 김성주 선수 뭐 살림꾼이에요. 왼쪽에 황진성 측면 정승용의 전진 패스 김경중의 속도를 이용해봤던 강원FC였습니다. 최윤건 감독은 뭐 지금 뭐 지금 성적으로 보면 콧노래가 뭐 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인터뷰 할 때도 보면 어떤 그런 여유가 좀 풍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3인방에 대해서도 부족한 포지션을 메우는 좋은 보강이라고 그렇습니다.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는 최윤경 감독입니다. 정말 확실한 지금 뭐 팀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금 그 선수 보강을 했어요. 네, 아, 지금 임채민 선수, 이근호 선수 충돌 과정에서 네. 이제 이 19라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독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베스트 11이 고정된 이후에 한두 명의 변화 정도를 바랄 것 같은데 지금의 상주 상무는 거의 뭐 반 이상이 매번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정도 되면 확실한 어떤 주전 선수들이 있어야만이 뭐 아주 안정적으로 리그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요. 네. 특히 뭐 중앙 수비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부상 선수가 나오고 있어요. 조심을. 임채민 선수가 일단 터치라인 바깥쪽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물론 선수들도 좀 조심을 하면서 좀 해야지 돼요. 네.
하지만 이 부상이라는 것은 뭐 예상하고 당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고요. 예. 바운드 예측을 두 선수 모두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왼쪽 측면 김성주 대각선 패스 연결 정확하게 흘려 보내줬는데요. 이어받지 못했고 다시 왼쪽 측면에서 공격 연계 중앙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들어주면서 패스 황진성이 예, 이 길목을 예측합니다. 빨리 들어가야지 돼요. 지영이 오른쪽으로 이근호가 전방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눌러주면서 상주 상무의 공격 지금 그 상주 상무의 지금 전술적인 어떤 그런 프레싱이라든지 밸런스가 지금 상당히 좋아요. 김병호 그렇기 때문에 강원 FC가 미드필드 라인에서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그런 좋은 장면은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영 선수의 압박을 벗어나는 패스 이런 패스가 많이 그렇습니다. 필요하겠네요. 자 오른쪽 측면 오범석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주 상무의 예. 3선과 2선, 1선과의 거리가 지금 거의 아마 45m 정도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촘촘히 지금 가운데에서 좀 조직적으로 흐트러지질 않고 있어요. 지금 상주 상무의 그 풋백 라인이 어떻게 본다면 이 상주 상무의 군인이라는 군인팀이라는 특색을 고려한다면 조직적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얼마 안 되는 어떤 기간 내에서 또 김태환 감독이 조직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운영 능력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왼쪽 측면으로 김경중 확실하게 공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김태환 감독은 이제 상무 트레이너로 2002년부터 상주와 또 연을 맺고 있고요. 지금 현역 감독 중에서는 최장수 감독이에요. 네. 가끔씩 이 김태환 감독을 보고 현역 군인 출신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프로 축구 선수 출신이시고요. 지금 직책을 보면 군무원이에요. 정확히. 그렇죠. 예. 가끔씩 이제 뭐 행보관 출신 아니시냐? 그렇습니다. 나는 또 얼굴을 보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주 상무 프로 축구 선수 출신이십니다. 상주 상무의 터줏대감이에요. 예. 묘하게 이 군대와 연을 맺고 있으면은 뭔가 이 생김새도 군인 같아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그럴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환경이 또 예.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김태환 감독 외모는 저렇지만 상당히 부드러운 어떤 그런 감독이에요. 그렇습니다. 인터뷰할 때 보면은 참 말을 조곤조곤 잘하시고요. 그렇습니다. 발렌티노스 선수죠. 지금 오히려 전반전은 강원 FC보다는 상주 상무의 어떤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네. 아직까지는. 특히나 부분적으로 프레싱이라든지 밸런스가 아직까지는 흐트러지지 않고 경기를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 FC의 어떤 그런 막강한 공격력을 아직까지는 지금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상주 상무의 1선과 2선 선수들도 많이 압박을 가져가면서 상대 빌드업을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길게 강원 FC 같은 경우는 양쪽 측면의 미드필드들이 김승용 선수라든지 김경중 선수가 빠르고 어떤 그런 1대1 돌파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측면에 있는 그 오범석 선수라든지 정승용 선수들을 이 풀백들이 많은 어떤 오버리핑에는 참가를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스코어는 0-0. 아직까지 두 팀 모두 골망을 흔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드필드에서 황진성 선수라든지 쯔영 선수가 볼을 잡아서 공격 빌드업에 참가를 해야 앞에 있는 쓰리톱한테 정확한 어떤 패스, 어시스트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미드필드 라인에서 상주 상무 선수들이 지금 밸런스가 흐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얼리 크로스 걷어냅니다. 빈틈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는 강원 FC고요.
그렇다면 이 상주의 조직력, 이 거리 자체는 결국 체력과도 많이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결국은 90분 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왼쪽에 스프리킥. 어떻게 본다면 강원FC는 이 세트피스로 이 빈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원FC 같은 경우는 저럴 때는 조금 더 볼을 더 소유를 하면서 볼을 패스 게임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런 허점을 찾는 그런 점유율 축구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슛! 왼쪽 측면 이근호. 역시 어떤 상주 상무의 어떤 그런 특기를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지금 수비 형태를 보여줬네요. 왼쪽 측면입니다. 이근호가 짧은 패스를 다시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근호 속도를 조금씩 올립니다. 이근호입니다. 이근호 들어주는 패스. 왼쪽에서 김승용. 그래서 한국영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특정 터치를 아름답게 이어갑니다. 슛! 왼발 슛 특정! 기술은 있어요, 지영 선수가. 그렇지만 저 선수의 어떤 그런 그 단점은 체력이에요. 미드필드 라인에서 몸싸움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비력이라든지. 그렇지만 어떤 기술, 테크닉은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지금도 사실 이 첫 번째 터치가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봤었는데 지영 선수가 두 번째 터치로 좋은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여줬고요. 아, 문창진 미드필드 선수를, 쪽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어떤 그런 아직까지는 그런 허점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창진 선수를 지금 준비를 하네요. 머리 맞고 뒤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정승용의 클리어. 이근호 김성준과의 대결. 무려 3명의 선수가 저런 게 지금 오늘 상주 상무의 선수들이 상당히 지금 수비가 잘 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도 이근호 선수가 등을 지고 있을 때 두 명의 선수가 지금 같이 프레싱을 해주는 장면이 네. 저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나온 거예요. 지금 반대쪽으로 돌려놓습니다. 박준강의 전진 패스. 김병우가 좋아요. 등지면서 버텨줍니다. 김병우입니다. 두 명 사이 패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공을 쓸어 담았던 김병우. 김병우 선수도 피지컬이 상당히 좋은 선수죠. 그렇죠. 지금 상주 상무가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강약을 저렇게 조절을 하면서 김성준 선수가 저렇게 공격 빌드업에서 강약을 지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최필수 골키퍼. 상주 상무가 이 경기장 템포를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흘러나왔고요. 한국영 선수도 역동적인 걸리고 말았어요. 세컨볼도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가져오고 있고요. 그만큼 또 집중력이 좋다는 거예요. 상주 상무 선수들이 찍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에릭. 상주 선수들은 이 패스를 주고 나서 움직임이 너무나 활발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범석 선수의 어떤 노련미가 지금 돋보이는 어떤 그런 장면이네요. 네. 이정 패스를 이어받았습니다. 쉽게 지금 중앙에서의 어떤 그런 활로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쯔엄 선수라든가 황진성 선수의 패스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지금 상대가 완벽하게 지금 수비라인이 갖춰져 있을 때는 네. 무리하게 패스를 해서 공격권을 잃는 것보다는 뭐 백패스라든지 휜패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좌우측으로 흔들어주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무리하게 계속해서 그 공격권을 쉽게 상주 상무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공격의 어떤 그런 실마리를 풀어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교체 카드가 비교적 이르게 사용이 됐습니다. 지영 선수가 교체가 됐고요. 문창진 선수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39분만을 소화하고 있는 지영 선수.